안 된다고. 끊어지겠다. 끊어지겠어. 와이퍼 이거 어떻게? 아 뭐야 저 와이퍼 왜 자꾸 켜지는데 이거.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당신이 꿈꾸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자, 가봅시다. 엔진을 작동하려면 2 또는 단추 11을 사용하십시오. 11이 뭔데? 잠깐만. 전진을 어떻게 하는데? 아 깜빡이 찾았다. 와 매드맥스 대살륙 전차라니. 아니에요. 깜빡이 찾았어. 왼쪽 깜빡이. 깜빡이 끄고 랜딩 기어를 내리고 케이블 뭐? 아니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해주는데? 어 잠깐만. 잠깐만 가는 거야?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? 잠깐만. 저로 가야 되나? 일단 가봅시다. 아 내비게이션 없는 거야? 정지 어떻게 해야 되지? 정지? 장비를 잠깐만 정지하고 싶은데. 잠깐만. 아 잠깐만 나 내비게이션 보고 싶은데. 아니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? 왜 이렇게 방구를 많이 끼니? 브레이크 몰라요. 아니 여기 이 회사에서 브레이크를 안 알려줬다고요. 잠깐 일단 크게 돌아야 됩니다. 크게. 차가 크기 때문에. 아니 전혀 안 긁고 있는데 괜찮은데? 전혀 안 긁고 있지 않나? 완전 괜찮지 않나? 아 브레이크 알았다. 내비게이션! 그냥 어 잠깐만 뭐야 이거 게 더 쉬울 것 뒤에 같아. 안 갖고 온 건가? 아, 설마 아니지? 없이 머리만 온 거는 아니지? 아니 그 뒤에 있잖아 그치? 어 있다. 잠깐만 이거 문 열려있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일단 가볼게요. 잠깐만 유럽은 우측 통행인가요 좌측 통행인가요? 깜빡이 어디로 켜야 돼? 잠깐만. 오른쪽이야 왼쪽이야?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? 한국과 동일하다고요? 오케이. 자 좌우 살피고 크게 돕시다. 크게. 오케이 렛츠고. 차체가 너무 크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. 잠깐만 스탑. 어디. 아 이거 줄 맞추기 어렵네 감히. 어디로 가야 돼? 아니 뭐 길을 알아? 어디로 가야 되는데? 단축키 잠깐만. 단축키 8을 누르든지 퍼즐을 누르라고? 아 잠깐만. 아 어쩌라는 거지? 아 어쩌라는 거지? 아 잠깐만. 아 이러면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아 잠깐만. 일단 브레이크. 비상 깜빡이. 뭐지? 아 미안합니다. 차량 충돌. 아 잠깐만 충돌해가지고 80유로가 지금. 퍼즈 뭔데? 이동 경로 또 뭔데? 어떻게 보라는 건데 이거? 아 됐다. 아니 컨트롤러 키를 전혀 안 알려줘. 랜딩 기어를 어떻게 내리란 말이야? 커플러를 어떻게? 아씨 난리났네 진짜. 쇼를 하네. 아니. 아이고. 아이고 좀 꺼봐 이거. 아 지금 커플러 어떻게? 에헤 이거. 아 모두 뭔데 이거 저거 왜 작동하는 건데 저거. 아씨 됐다. 와이퍼 어떻게 끄는 건데. 아 와이퍼 어떻게 끄는 건데 진짜. 아 저거 뭘 눌렀길래 그렇게. 좌우를 잘 보고 렛츠고 크크크 이울 때까지 기다립시다. 아 넣었어야 돼. 잠깐. 깜빡이 넣었어야 되는데. 너 왜 돼 있지?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이거. 왜 이렇게 불안하게 운전해. 아 참나. 아 이거 참 왜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지. 아니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긴가? 뭐 GTA 아닙니까? 잠깐만 스탑. 후진 좀 하실게요. 아니 내비게이션이 전방 후방을 안 알려주냐? 됐다 맞다. 브레이크 어떻게 건데? 와이퍼 어떻게 끄는데? 된 건가? 엔터. 화물을 내릴 곳은 어디입니까? 아 오케이 후진 주차 한번 해보겠네. 하차장. 저기야.
아 저거 일단은 좀 쭉 빼. 저 차들이 저 빼가지고 후진.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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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다 꼬라 박을 뻔했네 저 수리비로. 잠깐만 뒤로 저걸 거시기를 해야 되니까. 견인 보운전병 출신입니다. 트레일러는 내가 핸들 돌린 반대 방향으로 꺾인다는 걸 기억하세요. 아 망했다. 아 나 이게 너무 어렵다. 잠깐만 안 되겠다. 밖으로 도로 괜히 도로 밖으로 나가니까 저기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결 보자. 반대 방향으로. 잠깐만, 여기로 와. 차라리 여기 와서. 아씨 어디에 박은 거야 도대체. 아씨 아 미치겠네 이거. 잠깐만 이쪽으로 쭉 가서.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꺾이냐 이거. 어머나. 그래서 후진을 하는데 안 된다고. 반대 방향이고 나발이고 조정이 안 되는데 이거. 내가 오른쪽으로 해서 후진을 하면 왼쪽으로 되고. 적당한 각도를 만든 다음 후진으로 미세요. 그 너무 많이 꺾이면 왼쪽으로 해서 후진을 하면. 아씨. 와 이게 내 맘대로 잘 안 돼. 뒤에 커다란 게 붙어 있어가지고. 이거 인기 있는 거 맞아 이거? 아씨. 내가 말했지 사자는 재능 있어. 코리안 범퍼카 마스터 믿고 있었다고. 운전은 뭐야? 기합이다. 바퀴를 돌려. 방향을 맞춰. 직선을 만들어. 그 다음에 후진을 하면 돼! 일직선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. 천천히 가. 그렇지 그렇지. 더 후진. 좀 더 붙여. 그렇지. 아. 직선으로 넘는 것도 쉽지 않네. 아 잠깐. 나 일종 보통이야. 근데 대형이 아니라서 모를 뿐이야. 지금 머리가 안 돌아. 머리가 정지해 있다. 어느 쪽으로 꺾여 있는 거지? 아 저쪽으로. 근데 나는 지금 엉덩이를 왼쪽으로 넣고 싶은데. 근데 내가 이쪽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꺾고 싶으니까 그럼 나는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야. 그렇구만. 끊어지겠어. 와이퍼 이거 어떡해. 아 뭐야 저거 와이퍼 왜 자꾸 켜지는데 이거. 내가 안 켰다고 어느 순간부터 계속 켜져 있네 또. 와이퍼 신났네 아주 그냥. 천천히 직선으로 가면 돼. 근데 이거 원래 그 로고가 딱 가운데 있으면은 바로 바퀴 하는 거 아닌가? 나의 의지대로 안 돼. 정결. 바퀴. 여기까지 왔어. 다 왔어. 아 이거 자꾸 돈다. 이거 돌아. 돌아버리겠네 진짜. 아 이거 돌겠네 이거.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. 이 정도면 발레파킹 하러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공장 주인분께서. 지금 여기 앞에서 지금 한 30분째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 나 같으면 공장에 그 대형 면허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이거 세워라 내워라 하차하시겠네 이러면서 나 같으면 나와가지고 했다 벌써. 다 왔는데. 아니 잠깐만.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어떻게 생각했지? 뭔가 알 것 같았는데. 거기서 된 것 같은데? 됐다! 성공했어 씨. 아 너무 어려운 거 진짜. 주차만 2시간 반? 주차만 2시간 반 했다고?